안녕하세요. 만두로 이상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저희가 한참 만들고 있는 마크 7 다섯 손가락 전자이수가 되겠습니다. 예, 마크 7인 이유는 일단 저희가 마크 1, 2, 3, 4, 5까지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크 6를 개발하던 중에 이제 마크 5랑 6가 합쳐지면서 결국 마크 5를 계속 개선하게 됐어요. 결국 마크 6라는 이름은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제 마크 5에 통합이 됐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버전닝을 하다 보니까 마크 7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마크 7 손이라고 부르는데, 이 손의 특징은 손가락 안에 이제 모터랑 감속기랑 이제 컨트롤러가 모두 다 내장되어 있는 일체형 올인원 손가락 의수를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 손가락에 모터가 하나씩 들어 있고, 손가락에 모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손 절단장애인이나 혹은 손이 이제 전부 다 없으신 아래팔 절단장애인 같은 분도 쓸 수가 있는 손을 제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손가락의 길이를 보면은 사람의 인체 비례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손바닥은 오히려 저희가 적당히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사람의 손에 근접한 형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은 실제로 공간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말랑말랑한 재질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간단한 이제 메인보드 컨트롤러가 여기 붙게 되고요. 뭐 실제로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키면은 처음에 하는 일은 이 손가락들을 최대한 쫙 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동이 되고 나면은 이제부터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근전도 센서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근전도 센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육 전기 신호를 받아서 하게 돼요. 안쪽, 바깥쪽. 그래서 이두 개의 채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근육에 신호를 주면은 잡고 바깥으로 하면은 놓고, 그게 일반적인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면은 다섯 손가락이 너무 좀 이제 간단하게 움직이니까 좀더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절단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직접 팔에다 대고 시연을 하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예전에도 썼던 이 무선 근전도 암밴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전도 센서를 똑같이 이제 제가 무선으로 빼놓은 것이고, 이걸 이제 착용하고 전원을 키면은 이제 저희 전자에서 마크 7은 안에 무선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착용하고 위치를 잡는 거는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금방 할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요 위치를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야 뭐 제가 제 팔이 어디가 신호가 제일 잘 나온지를 많이 해봐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금방 잡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잡는 거 자체가 일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잠깐 잡고 있는데 뒤로 신호를 주면은 놓을 것이고, 제일 쉬운 잡기는 뭐 당연하게도 안쪽으로 신호를 주는 거겠죠. 해볼게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다섯 손가락을 움켜잡는 형태. 이걸 가지고는 이제 원통형 이제 이런 실린더 같은 것들을 잡기가 용이하죠. 한번 잡아볼게요. 화면엔 잘안 보이는데, 예, 요쯤에 놓고 한번 잡아볼게요. 네, 예,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잡기 동작이고요.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잡기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 핀치 그립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엄지랑 검지가 만나게 하는 그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단순히 그냥 안으로나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짧게, 바깥으로 길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제 간단한 이런 지우개 같은 블록 같은 거겠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팔을 손을 쓸 때마다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무시해 주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 지우개라고 요 아래 보이죠? 요걸 가지고 안으로 바깥. 예. 요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한 걸 잡을 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잡기가 가능하냐면은 이제 레터럴 그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단히 귓볼 같은 거 잡아보면 어떻게 잡냐면은 귀를 잡을 때는 그 검지의 옆과 이
엄지를 가지고 이렇게 꼬집듯이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옆에 측면을 잡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잡는 행위도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뒤로 하면은 이제 손가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엄지로 누르기 좋은 위치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물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놔볼게요. 그래서 이런 잡기 동작은 사실은 사용자들에게 맞춰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저희도 이제 이걸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제스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저희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보고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다음번 고객분들한테도 적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안으로 길게도 해봤고 밖으로 길게도 해봤고 안쪽 바깥쪽으로도 안 밖으로도 해봤잖아요. 바깥 안으로 하면 어떤 게 되냐면은 뭐 이런 포인팅 그립 같은 것도 중요하죠. 뭔가 우리가 꾹꾹 찌르는 행위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이제 뭔가를 우리 버튼을 눌러야 되거나 뭐 도어락을 누른다든지 뭔가 키를 클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쓸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는 꼭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꾸 움켜잡는 행위, 그리고 레터럴 그립, 그리고 핀치 그립 요런 거세 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잡기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뭐 일단 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을 어떻게 할지 구현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걸 통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튼 현재는 이런 식이고요. 나중에는 이런 채널이 근존도 센서가 훨씬 많아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숙제고요. 실제로 어떻게 센서를 더잘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그러면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추가로 영상으로 남겨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